12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신세계 스타필드가 내년 착공해 2024년 문을 엽니다.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서 스타필드 청라 측이 제출한 복합쇼핑몰 건축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인천이 강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과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GTX를 기반으로 한 교통변화, 송도, 부평, 서울 간 신산업벨트 등 인천 미래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망 전 한 달간 하루도 쉬지 못했고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내년 총선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와 하남 등 예상 신규 노선 수혜 지역에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고 있고 역사 설치를 놓고는 지역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산업, 경제, 환경, 문화, 관광, 교통, 인프라 등입니다.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관들이 호소해온 것처럼 수당과 처우 등이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